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 재난 사태에 빠진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 자연적으로 완치된 한 남자가 생깁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 항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 남자의 혈액을 환자의 몸에 투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연 완치자의 혈액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백신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 이번 영상은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고도 부르는 백신은 라틴어로 소를 의미하는 바카로 표기합니다. 이는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의 예방법을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서 발견하면서 바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백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80년대 프랑스에 닭 콜레라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스 파스퇴르는 닭 콜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파스퇴르가 조수를 통해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퇴르의 조수는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며칠이 지나서야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에 걸려 죽을 줄 알았던 닭이 죽지 않았습니다. 파스퇴르는 닭이 죽지 않는 이유가 콜레라균이 숙주에게서 떨어진 채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서 그 독성이 약화되었고 그 때문에 닭이 죽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스퇴르는 이 원리를 토대로 광견병, 탄저병 등 여러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예방접종의 원리는 이렇게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걸까?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중에는 림프구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림프구에는 선천성 면역반응으로 작용하는 NK세포와 후천성 면역반응으로 작용하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영상에서 다룰 녀석들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T림프구와 B림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백혈구의 한 유형인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하는 식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처음 본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는 쉽게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침입한 병원체를 인지하고 병원체와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바로 T림프구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알아차린 T림프구는 B림프구에게 적군 맞춤형 무기를 만들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B림프구가 병원체를 분석하여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B림프구가 해당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면 항체가 병원체에 달라붙어서 독성을 무력화시키게 되며 힘을 잃어버린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삼켜버리면서 완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B림프구는 이렇게 한번 만났던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기억세포라는 형태로 남겨둡니다. 때문에 또다시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경우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적군을 소탕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이 B림프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면역의 원리를 활용해서 죽은 병원균이나 약화시켜 독성과 증식을 억제시킨 병원균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B림프구가 비교적 쉽게 항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팔팔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감기에서처럼 항체가 있는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것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 혈액 중에서 액체 성분인 혈장을 분리하여 사람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항체가 혈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5년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갈 때 생존자의 혈장을 8명의 환자에게 주입하여 7명이 회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에도 혈장 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회복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혈장 치료의 결과가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던 동일한 병원체를 공격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입된 혈장을 외부 물질로 인지하게 된다면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사 맞는 것은 정말 싫지만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연령 권장에 따라 철저히 예방접종하시기 바랍니다.